웬만한 여성들 상황이 안 돼서 또 이제 불법, 우리가 불법이잖아. 불법으로 임신을, 혼내 임신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자식이라, 자식이 다 될 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, 그리고 또 이제, 일부러 낙태를 하는 것도 있지만, 자연 유산되는 거 있잖아. 그런 것도 다 피부정이라고, 이렇게 덮게 보면 피부정이라고 하는데, 낙태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, 잘못되고, 업을 짓는 거야. 왜 그러냐면, 그 생명력은 너무 깨끗해. 태어나서 우리가 혼탁한 사회에, 경쟁의 사회에, 뭐, 사랑, 증오, 뭐, 백팔 번뇌를 이기려면은, 없던, 내 성향이 없던 걸로 이렇게 업을 짓기도 하는데, 이 아이, 이 태아령은 너무너무 깨끗한 영혼이야. 깨끗한 영혼을, 태어나지도 못하고, 엄마 뱃속에서 인위적으로 없애는 거잖아요. 이런 일이 잦으면은, 이런 낙태가 잦으면, 낙태할 때마다 마취를 시키잖아. 그래서 거기에서 그 혼신 태아령이 이 애기 집, 그러니까 여성 부인과 쪽으로 붙어서 빙의현상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. 근데 그건 좀 특수한 경우고,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, 내가 있잖아, 자식을 정말 간절히 원할 때, 이제 혼외 임신을 해갖고 지웠을 경우에요. 그럴 때는 자식을 갖기가 좀 어려워. 내가 정말 부부 결혼을 해서 부부생활을 하는데 정말 자식이 필요할 때, 간절할 때 그 태아령의 원한이, 그 슬픈 죽음이 이게 영향, 그 엄마한테 영향을 미쳐서 임신하는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식, 이거는 내가 받는 죄도 있지만 내 자식으로 물려가는 업이야. 그러니까 간아이, 간아이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잖아요. 그렇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예쁜 아이들은 더 해주고 싶고, 더 가르치고 싶고, 더 뭐 이쁘게 키우고 싶고 막 이러잖아. 그런데 애기들이 그 태아령 벌전을 내 자손이 받기 때문에 그게 문제야. 그래서 자식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, 자식이 잘 안 돼. 뭐 애기였을 때 뭐 예쁘고 재능부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커가면서, 속도 안 서겠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말도 안 듣고 애기들이 잘 안 풀려. 그래서 내 자식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잦은 낙태는 여러분들 천도발언이나 태아령 천도, 또 태아령 그 살풀이, 태아령 피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되는 거니까, 이렇게 잦은 낙태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. 그 업을 안 지었으면 좋겠어. 그 태아령의 영혼을 기운, 그 원한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피해보는 연결고리가 그렇게 가는 거야.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생명을, 깨끗한 생명을 지우는 것보다는 계획 있는 가족계,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적인 거, 그냥 넘어갔던 거, 안 태어났는데 어때? 이렇게 그때는 생각하고 넘어갔지만,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자녀가 한둘이 드러나면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그 영향을, 태아령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. 그러면서 나는 한 생명을 살인을 한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짓고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태아령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